앞으로 전 세계의 수많은 국가들에 있는 모든 은행들이 리플 생태계 안에서 리플 코인으로 서로 간의 무역을 진행을 하고 거래를 할 것이며 송금을 하게 될 겁니다. 이게 바로 리플의 찬란한 미래의 값어치이며 우리가 선택을 한 리플의 미래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선택은 절대 틀리지 않았다는 걸 오늘 이 시간에 확실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좀 보면 리플의 소송이 어쩌고 합의가 어쩌고 하는 이야기들이 정말 많죠. 어찌 보면 우리 모두 SEC와 소송에 목을 걸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만 사실 소송도 중요한 거겠지만 결과적으로 언젠가는 결판이 날 것이고 리플이 승리할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것 역시 우리는 알고 있을 겁니다. 우리는 지금 저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리플의 진정한 값어치를 알아봐야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거죠. 구독자님들이 리플에 처음 투자할 때 생각을 했던 그 이유, 미래의 디지털 화폐가 될 거라는 그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은 앞에서는 디지털 달러, 즉 CBDC 국가의 중앙은행에서 발행을 한 디지털 화폐를 반대를 하고 있는 스탠스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웃긴 게 뭔지 아세요? 미국은 이 CBDC 디지털 화폐를 개발을 하고 현실에 적용을 시키기 위해 아주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미국은 이미 23년도부터 이 디지털 달러를 만들고 있었죠. 정말 웃기죠. 예전부터 뭐 개발을 하고 상용화시키려고 노력을 하면서 뉴스에서는 그냥 뭐 반대한다 뭐 어쩐다 난리 부르스를 치고 있는 거예요. 미국뿐만 아니라 이미 전 세계는 CBDC를 추진 중이면서 앞으로 디지털 화폐가 세상을 바꿀 거라는 걸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는 디지털 화폐가 종이 현금을 앞서가는 시대가 올 것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어요. 국내 은행만 해도 10만 명이 참여한 테스트를 거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인정을 하고 있는 거죠. 디지털 화폐라는 큰 흐름을 거스를 수 없다는 걸. 그런데 왜 제가 계속 디지털 화폐를 이야기를 하냐면요. 리플의 값어치가 여기에서 굉장한 빛을 보기 때문입니다. 리플은 CBDC 플랫폼을 출시를 했고 이번에 10개의 국가들과 CBDC 관련 협력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것은 말하지 않았지만 리플의 뛰어난 시스템이 필요했기 때문에 수많은 국가들이 리플의 시스템을 통해서 각각 자신들의 국가의 CBDC를 발행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게 혹시 무슨 뜻인지 감이 조금 오시나요? 각국의 국가들이 발행을 한 디지털 화폐가 리플의 생태계 안에서 거래가 된다는 뜻이죠. 이더리움, 솔라나 생태계 안에 수많은 밈코인, RW 섹터 안에 수많은 코인들이 거래가 되고 움직이고 있고 그로 인해서 이더리움 솔라나가 큰 상승을 보여줬었죠. 이제 리플 생태계 안에서 국가에서 발행을 한 디지털 화폐가 거래가 된다는 겁니다. 국가 단위로요. 지금은 비록 10개 국가 정도밖엔 안 되지만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개발도상국 국가들도 하나하나 참여할 게 뻔한 거 아닙니까? 선진국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게다가 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듯 리플이 이렇게 CBDC 사업을 하는 이유는 모두 다 있습니다. 리플은 기존의 국제무역, 즉 스위프트 간의 수수료 문제, 시간 문제 등등 잘못된 방식의 은행들 간의 송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ODL 시스템을 만들었죠. 그냥 쉽게 설명을 하자면 ODL 시스템을 이용을 하면 A라는 은행에서 돈을 넣고 리플 코인을 이용해서 A은행에서 B은행으로 단 몇 초 만에 송금이 가능하고 환전도 그냥 리플을 이용을 하면 된다는 겁니다. 얼마나 간단해요. 이렇게만 된다면 시간과 수수료가 급격하게 줄어든다는 거죠. 기존 국제은행들 간의 송금 문제를 단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엄청난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이 시스템을 이제 적용을 해서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니까 SEC에서 소송을 걸면서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지금 이더리움 ETF가 승인이 되고 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분위기에서 슬슬 SEC와 리플의 법적 문제는 해결이 되어가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즉 이때까지 막혀 있었던 ODL 시스템을 적용을 할 수 있는, 막혀있는 산업을 진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리플이 정말 기가 막힌 사업을 또 하나 벌이죠. 오늘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리플이 바로 스테이블 코인을 개발한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이 스테이블 코인이 뭐냐면요, 우리가 알고 있는 USDT, USDC 같은 1달러와 연동이 되는 화폐처럼 사용이 되는 코인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뭐 많이 들어보셨다고요?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요? 맞아요.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게 있죠. 여기에서 무언가 혹시 좀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지 않으신가요? 전 세계에 수많은 CBDC 리플 생태계 안에서 거래가 될 텐데 추가로 국제은행 간의 거래 혁신적인 시스템 ODL이 곧 적용이 될 것이고 거기에 리플이 스테이블 코인을 만든다라는 겁니다. 자,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 전 세계에서 리플 기반의 CBDC를 만들 것이고 두 번째, 세계 수많은 은행들이 ODL 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리플로 서로 거래가 가능하게끔 할 것이며 서로 무역을 할 것이다. 세 번째,
거기에다 리플이 스테이블 코인까지 만들고 있다. 결론은 세계 은행들이 서로 리플 ODL 시스템에서 각 국가에서 발행을 한 CBDC를 이용을 해서 무역을 하거나 아니면 각각의 CBDC 리플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꿔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이게 리플이 바라보고 있는 혁신적인 계획이에요. 이것이 리플의 가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좀 감이 오실까요? 리플은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은행 간에 혁신적인 거래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각 국가들이 CBDC를 만드는 플랫폼을 제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 역시도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전 세계의 수많은 은행, 수많은 국가들이 리플 생태계 안에서 리플 스테이블 코인을 서로 무역을 하고 송금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리플의 가치고, 게다가 리플은 CBDC에서 더 나아가서 아마 자신들이 만들 스테이블 코인의 디파이 금융까지 추가할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여기서 디파이는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는 은행에 예금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은행에 예금을 하면 이자를 받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코인도 똑같습니다. 그게 디파이예요. 자,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리플의 CBDC 스테이블 코인이 디파이까지 추가가 된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리플을 통해 가격 상승뿐 아니라 부가적인 추가 수익까지 얻을 수 있으니 당연히 수많은 기관들이 매수를 할 것이고 시장의 파이는 어마어마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런 리플의 가치를 알아보고 그레이스케일 역시도 자신들의 포트폴리오에 리플을 포함하고 매수를 해준 상태죠. 그레이스케일은 최초의 암호화폐 자산운용사였어요. 역사적으로 처음으로 암호화폐에 투자를 시작을 했고 이 기관은 이미 리플의 가능성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리플의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한 겁니다. 또한 리플의 ETF 역시 만들어질 거라는 이야기가 많죠. 왜 이더리움 ETF는 만들어지고 솔라나도 이제 승인 신청이 된 마당에 미래의 기축통화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리플 역시도 당연히 ETF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아니 이미 그레이스케일도 포트폴리오에 추가한 마당에 뭐 안 될 게 뭐 있어요. 자 이제 제가 왜 이렇게 리플이 가치가 있다, 리플의 본질을 제대로 꿰뚫어 봐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이 처음 리플을 매수할 때 보셨던 리플의 가치는 절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훨씬 더 발전을 했고 더 높은 성장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서 리플만큼 전 세계 각국의 국가 간에 자유롭고 빠르게 거래가 가능한 암호화폐 없어요. 어디 있어요? 그쵸? 저는 이번 영상에서 리플의 가치, 리플의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투자를 한 리플은 결단코 틀리지 않았어요. 단지 소송인지 뭐니 하면서 시간만 낭비를 하고 있죠. 하지만 SEC 소송 문제도 곧 해결이 되고 있고 이제 진짜 리플의 제대로 된 사업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보았던 리플의 가치가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직접 두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게 되실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냐? 뭐 어떻게 해야 하겠어요? 리플을 사서 존버해야지. 뭐 언제 올라가냐? 솔직히 그건 누구도 몰라요. 트럼프 할애비가 와도 모를 거예요. 그런데 예상은 해볼 수 있죠. 지금이 리플이 살아나서 훨훨 날아가려면 일단은 미래선이 끝나야겠죠. 그렇기에 빠르면 올해 말 정말 우리가 원하는 그 이상의 값어치를 달성을 해줄 겁니다. 우리는 그때까지 기다리면서 이런저런 코인으로 수익을 벌면서 시드머니를 최대한 마련을 해서 리플을 계속 잡고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위해서 필요한 건 제가 가르쳐 드리도록 할게요. 간혹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너가 주는 정보 어떻게 믿냐? 거짓말인 거 아니냐? 라고요. 솔직히 저도 이해합니다. 이 세상 어느 누가 좋은 정보가 있는데 남을 주겠어요? 본인 챙기기도 바쁠 텐데. 그게 현실이고 당연한 일이죠. 그렇지만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신 분들, 정말 너무나도 간절하신 분들은 제가 거짓말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진짜 믿을 만한 정보를 드리는지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고 판단을 하셔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가 인증 하나 할게요. 어쨌든 제가 진짜 돈을 벌었는지 그걸 한번 보셔야 할 테니까 잠시만요. 업비트 좀 들어가 볼게요. 자, 로그인도 한번 할게요. 자, 로그인 됐죠? 제 투자 내역 한번 봐볼게요. 자, 보이시나요? 구독자님들, 제 나이가 30대 후반이거든요. 현재 코인으로 굴리고 있는 돈이 대략적으로 220억이 조금 안 돼요. 오로지 코인만요. 그러면 간혹 이런 분들이 계세요. 금수저 아니냐? 부모님이 도와주신 거겠지 라고 하시는 분들이 분명 계실 수도 있지만 저는 중학생 때부터 장당 20원을 받아가면서 하루 전단지 1000장씩 돌리면서 돈을 벌었었고요. 고등학교 때는 수업이 끝나고 주유소 가서 알바를 했고 대학생 때는 학자금 대출을 갚기 위해 식당, PC방, 술집 등등 수많은 알바를 항상 해왔습니다. 부모님 손 빌려본 적 단 한 번도 없고 손을 빌려주실 정도로 여유 있는 집안이 절대 아니었어요. 4년제 대학을 나오기는 했지만 사실 돈만 내면 갈 수 있는 지잡대였거든요.
그만큼 저라는 사람은 정말 별 볼 일 없고 아무것도 없는 평범한 이하의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제가 지금은 무려 220억에 가까운 금액을 코인으로 굴리고 있다는 겁니다. 저 같은 놈도 하는데 구독자님들이라고 못하실 것 같나요? 지금부터 별 볼 일 없는 제가, 쥐뿔도 없었던 제가 코인으로 수백억을 넘게 벌어들였던 방법 공개해드리도록 할게요. 구독자님들 혹시 주식 투자해보신 적 있으세요? 보통 주식에는 외국인, 기관, 개인 이렇게 세 가지의 세력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보통 개인을 개미라고 표현을 하고 그 개미 중 거대한 자금을 보유하고 있는 개미를 슈퍼개미라고 이야기를 하죠. 코인도 크게 다를 건 없어요. 하지만 슈퍼개미가 아니라 고래라고 표현을 하죠. 그리고 주식과는 조금 다르게 고래는 돈 많은 개인일 수도 있고 혹은 기관이나 기타 자산가들이 눈에 띄지 않게끔 거래를 하기 위해 알려지지 않은 지갑으로 거래를 행하게 되면서 고래의 움직임으로 보여지기도 하죠. 구독자님들, 그런데 정말 만약에 말입니다. 이런 고래들이 투자하고 있는 내역들을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하다면 어떨 것 같나요? 그들이 특정 코인에 투자를 할 때 함께 들어가고 그들이 빠져나올 때 함께 빠져나온다면 사실상 우리도 고래의 일원으로서 움직이는 것과 동일하게 되지 않을까요? 혹은 수많은 고래들의 지갑에서 우리 같은 사람들은 전혀 모르고 있는 특정 코인을 발견한다면? 그리고 그 코인을 굉장히 많이 매집을 해둔 게 눈에 보인다면? 우리도 그 코인 함께 투자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요? 가능한 거냐고요? 네, 가능합니다. 솔직히 저 혼자만의 노하우라 공개를 안 하려고 했는데 앞서 제 계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미 저는 평생을 먹고 살 만큼 벌었고 저만큼 혹은 저보다 훨씬 더 간절하신 제 구독자님들이 분명히 계실 거기 때문에 제가 진짜 큰맘 먹고 이 정보 공유해드리려고 해요. 바로 보여드릴게요. 이 사이트는 듄이라는 사이트입니다. 일종의 알트코인 거래 내역을 통한 온체인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인데요. 여기 위에 검색란에 Diffimoshi라고 검색을 하시면 되는데요. 그러면 여기에 뭐가 막 뜨죠? 여기에 뜬 것들은 모두 암호화폐 분석가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중에 맨 위에 뜬 이 분석가를 클릭을 하시면 되는데요. 그러면 이 사람이 세팅을 해놓은 일종의 알트코인 온체인 데이터를 볼 수 있는 화면으로 전환이 돼요. 여기 여러 가지 자료들이 보이시죠? 그리고 여기 위에 토큰 어드레스라고, 즉 알트코인 거래 기록이 담긴 주소를 복사해서 넣어야 하는데요. 그 주소는 코인마켓캡이라는 사이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코인마켓캡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검색을 하셔야 되는데 어떤 코인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아무래도 우리가 코인을 투자하는 이유는 수익이기 때문에 가장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코인은 역시 밈코인이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핫한 코인 중 하나인 시바이누를 검색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여러 시바이누에 대한 정보들이 뜨죠. 여기서 아래로 내려가 주신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 요거 있죠. 이거를 복사를 해주시고 듄으로 돌아가서 이쪽에다가 붙여 넣어 주신 다음 왼쪽에 날짜를 1000으로 설정을 해주시고 그리고 시바이누는 이더리움 기반의 코인이죠. 이더리움으로 설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잠시 기다리면 여러 가지의 정보들로 가득 차는 걸 볼 수 있죠. 여기서 화면을 내리시면 이쪽에 지갑 증가수, 가격 변동들을 볼 수 있고요. 아래쪽으로 내리면 고래들의 지갑 주소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아래로 내리시면 추정이익 상위권 100개, 그리고 거래량 상위권 100개의 지갑의 주소들도 나옵니다. 이게 정말 얼마나 대단한 정보인지는 코인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미 눈치를 채셨겠죠? 솔직히 진짜 큰맘 먹고 공유해드리는 겁니다. 자, 사실 비트코인에 관련된 온체인 데이터는 정말 많아요. 쉽게 찾아볼 수가 있죠. 하지만 알트코인에 대한 정보는 어디에서도 찾기 힘들죠. 그렇기에 이런 알짜배기 정보들로 확실한 수익을 가져가시라는 소리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바이누의 코인을 보유한 고래들의 주소를 찾으러 가보시죠. 방금 이 듄 사이트에서 시바이누로 최고의 수익을 가져간 여기 수많은 지갑들 보이시죠? 이 주소들을 전부 다 복사를 해서 정리를 해두시고 D뱅크라는 사이트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앞서 듄에서 알아낸 주소를 하나하나 일일이 여기에다 검색을 하셔야 되는데 이게 무조건 수작업으로 하나씩 하나씩 다 해야 되는 거라 노가다도 굉장히 심하고 눈도 엄청 아프고 진짜 귀찮아요. 하지만 제가 구독자님들을 위해 미리 다 검색을 해뒀으니 쉽게 편하게 보시기만 하시면 됩니다. 여튼 여기에서 제가 하나하나 다 검색을 해보다가 고래로 예상이 되는 주소 하나를 찾아냈습니다. 아, 진짜 이거 정말 찾기 어려웠어요. 여튼 이 주소를 복사를 해서 D뱅크에 붙여 넣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계좌 정보가 나오죠. 현재 이 사람은 대략적으로 약 1000만 달러 정도 투자를 하고 있고 이걸 하나로 환산을 하면 대략 136억 정도가 나옵니다.
그 중에 절반 정도를 시바이누에 투자를 한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죠. 그런데 딱 두 가지의 코인으로 약 140억가량을 들고 있다? 140억가량이 뭐 정확하게는 136억이죠. 이 금액이 뉘집 개 이름도 아니고 엄청난 금액인데 사실상 몰빵을 해둔 거잖아요. 장담하는데 이 지갑의 주인은 지갑이 한 개가 아닐 겁니다. 고래들이 지갑을 나눠서 여러 개로 그냥 돈 좀 있는 개인이냐 거래하는 건 흔한 일이니까요. 솔직히 시바이누만으로는 조금 심심하실 것 같아서 요즘 가장 핫한 페페코인도 찾아봤는데요. 페페코인을 투자하고 있는 이 고래는 무려 3,400만 달러, 하나로 500억이 조금 안 되는 수준의 투자를 하고 있는 고래의 지갑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무려 3,200만 달러라는 엄청난 비중을 페페코인에 투자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이런 고래들의 지갑을 하나하나 다 찾아내서 그 지갑들이 어떤 코인에 대량 투자를 했는지, 그리고 그 시점이 언제인지, 그리고 그 코인을 언제 파는지, 이것들을 실시간으로 확인을 할 수만 있다면 고래들이 들어갈 때 같이 들어가고 빠져나올 때 같이 빠져나오는 이상적인 투자가 가능하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렇지만 이 고래들을 하나하나 찾아낸다는 건 현실적으로는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다 보니 비교적 조금이라도 더 쉬운 코인계의 큰손들로 유명한 사람들, 예를 들면 친암호화폐 선두주자이자 미국 대선 후보이며 재임 가능성이 가장 높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갑, 그리고 도지코인과 시바인의 파더이자 테슬라의 CEO인 일론 머스크, 비트코인이 900원일 때 전 재산을 올인하고 남들에게 비트코인을 무조건 사라고 강조를 했던 다빈치 제레미, 아크인베스트의 창업자인 돈나무 언니 캐서린 우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창업자인 마이클 세일러, 그리고 트론의 창시자인 저스틴 선 등등등 우리가 알고 있는 수백, 수천억 혹은 조 단위로 투자를 하고 있는 수많은 암호화폐 부자들, 이들의 지갑을 추적을 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코인들 중 아직 많은 사람들이 알지는 못하는 중복된 코인을 찾아만 낸다면 그 코인으로 우리는 막대한 수익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요? 물론 쉽지 않은 일일 겁니다. 그러나 제가 그 일을 해내고야 말았습니다. 그들의 알려져 있지 않는 코인 지갑으로 유추되는 지갑들을 찾아냈고 그 지갑에는 굉장히 생소한 코인 몇 개가 겹치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겹치는 그 코인들의 내용들을 훑어보다가 굉장히 흥미로운 기사를 한 가지 확인을 했는데요. 이 기사는 작년 말에 올라온 미국 CNN 기사이며 해당 기사에서 앞서 말씀드린 코인 중 한 가지를 소개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해당 코인은 실제로 비트코인 컨퍼런스에서도 대중들에게 언급이 된 적이 있는 코인이었으며 미국의 월가에서는 이 코인이 차세대 코인으로 급부상할 것이라는 지지를 받고 있는 코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코인을 구독자님들에게 공유해드리려고 영상에서 공개를 했었는데 아 이게 영상을 올릴 때마다 영상이 잘리더라고요. 아무래도 미국 대선 후보인 트럼프와도 연관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 코인이다 보니 유튜브 측에서는 자체 필터가 진행이 되었나 봅니다. 벌써 투아웃이에요. 여기서 한 번만 더 경고를 받으면 제 채널에서 더 이상 구독자님들을 위한 정보를 전해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어쩔 수 없이 상단부에 있는 제 개인 번호 010-5734-8420 이 번호로 숫자 7이라고 보내주시면요 구독자님이신 걸 확인하는 즉시 해당 코인에 대한 정보 바로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작업이 어느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되다 보니 조금이라도 빠르게 정보를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PC버전은 아래 더보기라는 클릭을 하신 후 나오는 링크를 누르셔서 정보를 남겨주시면 더욱더 빠르게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고 모바일 버전은 시간 옆에 더보기란을 누르셔서 아래로 내리시면 링크가 나오니까요. 영상을 다 보신 다음 해당 링크에 정보를 남겨주시면 보다 더 빠르게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요즘에 저를 사칭을 해서 정보를 팔아먹으려고 하는 악질업자들이 정말 많이 늘어났다고 구독자님들에게 제보가 너무나도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절대로 금전을 요구하거나 멤버십 가입 유도 등을 결단코 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칭범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 한 분 한 분 진짜 제 구독자님이신지 확인한 다음에 공유를 해드리는 거다 보니 약간의 시간이 소요가 된다는 점 양해 부탁드릴게요. 정말 제가 이 방법으로 200억을 넘는 돈을 벌 수 있었던 것인지 아직도 의심이 가시는 분이 계신다면 해당 정보를 받으신 다음 매수는 하지 마시고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거나 아니면 정말 그냥 소액 한 만원 2만원 정도 있죠? 이 정도만 투자를 하신 다음에 일주일, 이주일, 한 달이 지난 다음 이 코인이 얼마까지 상승을 하는지 먼저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확실히 믿음이 생기셨다면 그때 그 믿음을 바탕으로 억만장자들이 선택을 한 다른 코인
받아가셔서 만족스러운 수익 보시면 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정말 부담 가지실 필요 전혀 없어요. 그냥 확인만이라도 해보라는 거니까요. 지금 눈앞에 있지 않습니까? 이 정보들을 바탕으로 200억이라는 큰 돈을 번 산 증인이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더 좋은 영상, 더욱더 도움이 되는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매일매일이 즐거우셨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